에잇! 에잇! 노지! TV! 자, 여러분! 네! 엄마가 지금 뭐하고 있죠? 미용실에 가서 우리끼리 한 3시간 정도 지금 시간을 때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뭐 할까? 3시간 동안 뭐 하면 좋겠어? 데이트 어때? 데이트? 뭐하고 데이트하지? 여기는... 팥빙수 먹을 거나 오늘 날씨 더우니까 팥빙수 같은 거 먹거나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는 거. 아, 시원한 거 먹는 거? 어! 좋아, 너도? 여기는... 팥빙수 말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으로 먹을까? 여기는 지금 연남동이거든. 가보자. 좋아. 수아는 민트초코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아? 베스킨라빈스 가려고? 근데 여기 어딘지 몰라. 연남동이 베스킨라빈스가 있을까?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몰라. 날씨였는데. 어? 날씨였는데. 날 시원하다고? 아, 여기! 여기 있어! 어디? 여기! 이거 아이스크림. 야, 아니 이런 거 말고. 여기 아이스크림 하나. 야, 이거 먹을 거야? 가게를 가자고. 뭐라고? 거기 치약맛도 있대. 치약맛도 있대. 너네 그냥 여기서 먹을 거야 그냥? 응. 베스킨라빈스 안 가고? 응. 베스킨라빈스 가자. 싫어. 아니 왜 맛있는 거 사준다는데 왜? 이거? 알아서 꺼내줄게, 너는. 이거 주세요. 수아 얼굴 잡았다. 수지 얼굴 잡아볼까? 아빠 얼굴 잡았다. 이제 내 얼굴 잡았다. 뚝! 수지 얼굴도 잡았어. 수아 얼굴 뚝! 에잇! 에잇! 다 흘린다. 아, 나 조금도 안 주고. 에이. 그럼 내 거 조금만 줄게. 나 아직 그거 먹었는데. 어디가? 엄마가 드디어 머리 하고 나왔어요. 뒷모습만 공개해 드릴게요. 몽실이처럼 자랐어요. 몽실이 저예요. 엄마도 부러웠는지 몽실이처럼 자르고 말았어요. 안녕하세요 했어? 안녕하세요. 보석이다. 응? 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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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갖고 싶은 거 하나 사주자. 대박. 엄마 뭐 사줄까? 이거 다 언니 만든 거예요. 이야. 이거 어때?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거 신상이야. 아빠도 하나 사주면 안 돼? 안 돼. 근데 아빠 남자도 대박. 아빠 남자도. 아빠는 엄마 커플에. 귀여워. 어떻게 그래? 얘들아 이거 하나 사서 아빠 여기 가슴에 달아줘 안 돼?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사. 아빠 여기, 여기 주머니 있잖아. 하나 달아주면 안 돼? 안 돼 그래. 근데 쭈쭈 여기 꽂을 것 같아. 그럼 제가 한번 하지 마. 그럼 여기다. 여기다? 네. 아니야 여기. 좋아. 쭈쭈 맞춰 여기.
끝나줘. 예뻐? 이걸로 해? 응? 수지야 이걸로 해? 어? 네, 아빠 이걸로 할게. 잃어버리지 않기다. 어? 잃어버리지 않기다. 알았어, 안 잃어버릴게. 수아가 엄마 이 귀걸이 골라줬어요. 네, 귀걸이. 오, 예쁘다. 아빠 반지. 이거는 나중에 물려줘도 될 것 같아. 물려주려고. 너 남편 사이값 내려면 되고. 또 엄마 이거 지금 네, 네. 지금 한번 해볼까? 어. 그래? 응? 우와. 뭐예요? 선물 줄게. 와, 감사합니다. 택배 바르더라고 싸우진 않게. 고맙습니다, 네. 야지. 우와 봐봐. 오 예쁘다. 우와. 예뻐. 맞아. 우와. 반지 생겼네. 누가 줬어요? 언니예요 이모예요? 언니. 아, 선물 줬으니까 언니지? 선물 줬으니까 언니. 자 이제 안녕히 계세요. 가자. 남동의 연트럴 플리마켓. 안녕히 계세요. 여기가 네. 연트럴파크라고 해요. 연트럴파크요? 네. 원래 저번 주만 해도 좀 쌀쌀해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사람이 진짜 많고 네. 여기 산책하기 너무 좋아서. 이리 오세요.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 어린이들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요. 개린이들도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저희가 지금 네. 많이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오늘은 개린이들이 별로 없네. 개린이 뭔지 알아요? 댕댕이. 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수아야. 여기 뭐야? 베트남 식당이 있어. 너 베트남이 뭔지 알아? 몰라. 수지야, 베트남이 뭔지 알아? 베트남 음식 한번 먹어볼까? 들어가봐. 가보자. 그대로 멈춰라. 아빠 나 이거 안 할래. 왜 폭신한 건데? 메뉴 한번 시켜볼게요. 네. 뭐 먹어요? 일단은 애기들 거 밥을 해먹어요. 이게 분짜래요, 분짜. 분짜. 네. 현지 발음은 분짜일까? 그 다음에 아빠 거 매운 쌀국수. 진짜 매운 거 있나? 네, 여기 하나. 뭐가? 네, 우리 다 나왔지? 소화 더 맛있어요? 네? 어이구, 이거 먹어도 될 거, 이거? 정말 안 매울 거야. 튀김 만두. 베트남 한번 가야겠는데? 하노이. 하노이 한번 가야겠다. 비행기 타고 가는 데 있어. 가고 싶어? 양파랑 고기랑 해서 자, 누구 입에 넣어줄까? 와, 배고팠나 보다. 아, 베트남 음식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 먹었고요. 밥 먹고 나왔더니 밤이 깜깜해졌어요. 다행히 깨지지 않았어요. 조심했어야지. 자, 여러분. 데이트의 마무리는 역시 인형뽑기 아니겠어요? 아빠 인형 잘 뽑아보고 봐. 어? 얘들아. 아, 잘 뽑는다고 해줘. 엄마 한 번 주세요. 이거 수지 아니에요? 어? 어 수지인데 저거? 수지예요! 아니에요! 인사해 너한테 수지한테. 수지가 수지에게. 아빠 애들이 팬더로 나오고 있는데? 팬더 넣었어? 네. 팬더 좋아. 팬더 아빠 힘들 것 같은데? 켜봐 알았어. 좀 더 가볼까요? 팬더 수지 팬더? 응. 이거 그냥 5,000원 버리는 거야. 어? 오잉? 오잉? 아!
아야 이렇게 다 가는 소리도 보여주고 싶어. 야, 너는 왜 아니 왜 자꾸 저 자리에다 떨어뜨려? Nope. 와 이거 인형밖에 잘 떴는 사람도 신기하더라. 응? 인형은 아빠가 따로 사줄게 어때? 아 이게 왜 이렇게 화가 잔뜩 났어요? 이 피카츄 인형. 아빠 진짜 이거 좀 못 뽑겠어 미안해. 못 뽑았어. 어떡해. 미안해. 여러분, 오늘 엄마 아빠랑 여기서 연남도 놀았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아, 인형은 그냥 못 뽑았지만 다음에 아빠가 인형 또 사줄게요. 알았죠? 네. 그러면 집으로 가자. 늦었다. 안녕.